진짜 전문가를 찾는 주식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주식 빅리그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네, 주식시장 오전에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속보가 나오면서 낙폭이 거세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면서 주식 빅리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지수 상황 그리고 대형주들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아침부터 좋지 않은 분위기로 출발했죠. 코스닥이 1.5% 빠지면서 코스닥은 2.5% 가까운 낙폭으로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서 더욱더 낙폭을 키우면서 가파른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은 3.6%까지 낙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이스라엘군 라디오에서 지상군을 투입했다. 이 가자 지구를 비교적 대규모로 급습했다라는 이스라엘군 라디오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급하게 빠지기 시작한 시장이고요. 아무래도 최근 이 전쟁 이슈,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날짜를 세어가면서 이를 불확실성의 재료로, 악재의 재료로 삼았던 시장이니만큼 오늘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전쟁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변동성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계속 장중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코스피는 전 업종, 25개 업종이 전부 하락 중입니다. 특히 영풍제지가 속한 종이 목재가 오늘 두 자릿수 급락하면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영풍제지 반대 매매로 인해서 오전장 개장 시부터 하한가에 들어서 점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수요의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면서 배터리 관련주도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개장 시에는 영풍제지 반대 매매로 인해서 매도 우위로 출발했습니다만 바로 매수로 전환했고 오후장 들어서는 3천억 원 넘게 사자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닥도 매매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달러와 전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엑시트 코리아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도세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코스피에서는 나흘째 매도, 코스닥에서는 이틀 연 매도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업종 가운데 상승불은 단 한 개도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별 흐름,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전체 섹터 가운데 거의 유일한 상승불을 켰습니다. 섹터 내에서 보면 종목별로 하락 전환한 종목도 있지만은 그래도 섹터 가운데서 그나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섹터가 바로 닭고기, 육계 관련주인데요. 럼피스킨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럼피스킨 소만 감염되는 질병인데 일주일 새 38건까지 확진 사례가 늘면서 소고기 값도 1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전염병 우려에 더해서 쇠고기 값 상승으로 인해 대체 재인, 이 육계, 닭고기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인사이트고요. 반사 이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아침부터 강한 탄력 보이고 있네요. 마니커 FNG 두 자릿수 상승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5%대까지 상승폭을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는 영향이고요. 팜스토리와 마니커, 하림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시장이 많이 밀리지만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주도 관심은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배터리 셀 업체인 삼성 SDI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찬가지로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다만 시장은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 삼성 SDI 매출이 6조 원대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은 주가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42만 4천 원 에서 5% 가까이 낙폭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글로벌리 전기차 수요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쇼크에 이어서 GM에서도 향후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이 같은 내용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삼성출판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핑크폰 컴퍼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때 아기상어 관련주로 부각을 받기도 했죠.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이를 냈습니다. 넷플릭스, 미국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1위에 등극을 한 건데요. 오전장부터 가격 제한 폭에 진입을 했습니다. 17,180원이 오늘의 상한가 구간이 되겠고요. 더 핑크폰 컴퍼니의 베베핀 시리즈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4개국의 넷플릭스 키즈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대응이 여간 까다로워지지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빅리그 지금 출발합니다. 네, 10월 26일 목요일장입니다. 오늘 주식 빅리그는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시청자분들. 오늘 우리 아나운서님 빨간 거 맞추셨네요. 네, 제가 특별히 깔맞춤을 해서 왔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아,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오늘 빨간색으로 다 맞췄는데. 오늘 시장이 파란색입니다. 네, 완전히. 어떻게 이러죠? 이거 어떻게 따지면은 뭐 국내 바다 정도도 아니고 서해 태평양 정도도 엄청나게 파양이에요. 왜 그리고 항상 제가 방송할 때마다 코스닥이 기본으로 3%씩 빠지는 날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늘 신에 계시겠죠. 얘들아 시장이 하락할 때 네가 이 시간에 가서 방송하라. 이게 신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시련을 주시네요. 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계시를 받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다크호스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장이 파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솔직히 지금 시장이 상승할 이유가 있나요? 아노스님 네. 지금 시장이 상승할 이유가 있나요? 아 근데 확실히 모멘텀이 진짜 없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시장은 한 번에 박스권을 돌파할 호재가 없잖아요. 호재도 없고 있어봤자 부화시장 해소? 뭐 이 정도.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 눈금만큼?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제까지 보유 종목은 이 히든 종목은 매번 설명해드렸지만 그 히든 종목은 노안톡방에서 진입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 하나로 이제 현금을 아끼고 시장 악재가 계속 상황이 발생이 될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손가락을 잠가드리고 여기서 종목 하나의 수익을 창출하고 저는 오늘 당당하게 빨간색 입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안 그래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상승 종목이 뭐 100개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100개도 안 되는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의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승이 나옵디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예. 네, 그동안 어떤 방송이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 꿈비하는 종목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꿈비하는 종목은 사실 제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때만 해도 재건주 아니면 가스주 유가였어요. 그런데 네. 시장이 매번 바뀌잖아요. 변동성이. 변동성이 대부분 바뀌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해가지고 저는 저출산을 갖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저출산을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유입을 시켜드리고 이 꿈비 종목은 맨 처음에 사실 하락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때 정신적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안톡방에서 저는
종목 하나밖에 안 나갔었고 그리고 이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한테 절대요 추가 매수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추가 매수 안 해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요즘 시장은 계속 하락폭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힘들다고 해도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탈출했습니다. 왜? 수익보다는 첫 번째는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노안톡방에서는 저는 자신 있게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저는 거짓이 없게 저는 손실 없이 다 정리했으니 시청자분들도 수익보다는 잃지 않는 것 위주로 원하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한데 여러분들 제 노안톡방에 안 도운 이상 다른 데 가면은 단타밖에 못해요. 맨날 단타밖에 못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꿈비라는 종목을 주셨을 때는 약간 시장에서 소외된 감이 있었는데 좀 비틀어서 시각을 살짝 비틀어서 보시면서 꿈비를 제안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진짜 안 좋은 장에서도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사실 시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히든 종목들, 숨겨진 공략주들 전문가와 함께 발굴하고 싶다면 레드 전문가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지금 TV 화면 아래쪽으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레드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장하시면 우리 방송 시간에 볼 수 있는 레드 전문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레드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렸던, 지난 월요일에 힌트 드렸던 공략주가 무엇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네,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레드 전문가님의 지난 월요일 힌트 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에서야 공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 계속 좋다 좋다 했던 종목인데 오늘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하필 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밀리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실적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네. 한 건데 에코프로가 떨어지고 있고 포스코가 떨어지고 있고 다 떨어져요, 사실은.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있고 항상 제가 방송하는 날에는 2차전지가 다 떨어져요. 네. 희한해요. 또 2차전지 떨어지면은 또 사실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2차전지가 올라가봤자 키수저 반도밖에 더 있어요. 네. 사실 비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반등이 되고 유가가 떨어지면은 2차전지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유가가 상승했지. 유가 상승되고 국채금리도 상승했지. 2차전지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지금 거의 60만 원대까지 붕괴가 될 수 있거든요. 에코프로가 두 달 동안 50%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에코프로가 빠지면 코스닥도 빠지게 그렇죠. 되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두 달 만에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2차전지에 의해서 코스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니 2차전지 때문에 다 빠지면서 시장에 누가 돈을 넣어주겠습니까? 시장에 아무도 돈을 안 넣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빠질 만한 근거가 있었고 저는 현대로템은 수소 관련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종목들이 거의 다 기본적으로 5% 8%씩 다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노안톡방에서는 사실 이 현대로템을 제가 저번 주에 히든 종목을 갖고 왔다고 해도 진입시켜드리진 않았습니다. 왜? 딱 봐도 시장이 빠지게 보이니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아무리 히든 종목을 갖고 왔다고 해도 시청자분들 아직 진입은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는 꿈비만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현대요템을 소개해드릴 때 현대요템은 사우디에서 제일 원하는 섹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수소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옴시티가 건물만 지으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소가 있어야겠죠? 수소가 있어야 수소 모빌리티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유템을 가지고 왔고 그만큼 많이 빠졌던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적 향상이 더더욱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갖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현대그룹은 네옴시티가 원하는 그 모든 걸 다 현대그룹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
중에서도 보호 전문 갖고 계신 분들 처음에 생각한 그대로 가치성 투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치 투자 종목으로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현대, 로템, 사우디 관련주로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 레드 전문가가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흔들리는 장에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홀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 현대, 로템 공개를 해드렸고 단톡방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QR코드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 휴대폰 카메라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열심히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 대화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한 분들은 샵 3772번, 즉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레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 드리니까요. 링크 클릭하고 같은 단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실 때 이제 닉네임으로 설정하셔서 입장해서 24시간 소통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자 책임의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계속해서는 레드 전문가와 관련 섹터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탐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 코스피가 2300선을 깨지 않은 게 기특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악재가 많은데요. 솔직히 지금 2300이 지금 깨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안에. 네, 왜냐하면 네. 현재 미국 선물지수가 또 하락 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거의 0.90 나스닥하고 S&P 500 쪽으로 기술주에 대한 반격이 나왔는데 반격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FEC 쪽이 어제 하회가 됐었어도 구글. 구글이 알파벳이 시적이 하회가 됐었어도 어제 구글 잘만 갔거든요, 시장이. 근데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되고 또 유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알파벳이 이제 기술주들을 그 밑어내리고 이 국내 시장도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코스피가 2300도 붕괴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이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뭐 내일까지는 좀 낙폭이 있다가 금요일이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금요일이나 좀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으로. 현재 미국 시장도 너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선물지수가.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지금 폭락 중이잖아요. 폭락 중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는 2200까지는 좀 열어놔야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봐도 지금 에코프로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700 정도도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나운서님, 네. 요즘 아나운서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저요? 네네. 너무 우울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엄청나게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이 너무 하락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되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일요 끝나고 이 남자가 집에 가면 말입니다. 네. 남자가 집에 가면은 이 제일 무서운 게 와이프의 잔소리예요. 되게 애처가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애처가도 어디까지나 애처가죠. 맨날 여기 살다 보면은 이게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죠. 서로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아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빠 오늘 시장 어땠어? 아 물어보지 마. 물어봐봤자 뭐 아니야 시장이 폭락중인데. 아 그래 오빠 나 오늘 우리 유녀 그러니까 우리 애기 유치원 집에 다니는 아주머니들한테 추천한 거예요 주식 좀 먹어요. 어머. 시장이 안 좋은데. 네. 그 어제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추천했냐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남편이 주식 전문가고 하니까 물어보잖아. 야 너 당분간 거기 가지 마. 당분간 가지 마. 위험해. 네. 위험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종목이 꿈비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종목이 꿈비였던 거예요. 다행히 오늘 상승이 되어가지고 제 와이프가 아까 노안 도구 저한테 오빠 나 오늘 어린이집 가도 되겠지? 그래 가서 안 돼. 가서 종목 잘 내고 수익 냈다고 얘기해야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또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아, 이 시장에서는 종목 하나만 지속적인 테마만 갖고 와도 상관이 없겠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현금을 지켜드리는 게 맞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 시장 영향이 안 좋을 때 이 꿈비하는 종목이 3주 전에, 2주 전에 냈는데 마이너스 15%까지 간 거야. 그래도 저는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손절하지 않으셨군요. 네. 손절 왜 합니까? 어차피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급한 게 저출산이니까. 그러다가 오늘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PD님께서 삼성 출판사 오늘 상가 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삼성 출판사하고 왜 또 연관이 돼가지고 우리 노안 독방에 보유한 꿈비가 왜 같이 올라갔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단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속적인 테마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봐야죠. 자. 삼성 출판사가 오늘 상가 갔어요. 맞아요. 원래 이게 핑크폰 관련주거든요. 네네.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기 키우는 집안에서는 가끔 TV 틀면은 핑크퐁, 핑크퐁 뭐 이런 음악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핑크퐁이 아기들 유아 노예 출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더 핑크퐁에서 이제 관련주가 삼성 출판사가 있고 토바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예전에 안우선 기억하시니까? 네, 어떤 거요? 뚜루뚜루뚜뚜뚜 아기상어. 아기상어 뚜루뚜루뚜루. 아기상어 뚜루뚜루뚜루. 아기상어 뚜루뚜루뚜. 아 엄마 상어 뚜루뚜루뚜. 막 이런 게 나온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때 상승했던 게 토바스코리아하고 삼성출판사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안우선 그거 아십니까? 응. 요즘은 제가 맨날 새벽마다 맨날 들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게 새벽 6시만 되면은요. 우리 아기 때문에 깨요. 아. TV 이제 내. 네, 넷플릭스 틀면은 뚱 하고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 소리부터 첫 번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베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떠요. 베베핀 보셨어요? 네. 베베핀 맨날 봅니다. 베베핀이 1부에서 2부까지가 있거든요. 1부가 치와가 있고 2부가 파야까지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봐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기가 혹시 몇 살? 아기가 이제 3살입니다. 3살? 네, 소띠고 소띠고 이 아기가 이제 매번 핑크퐁만 네. 보다가 이제는 핑크퐁 보다가 이제 베베핀으로 베베핀도 보고 똑심이도 보고 여보카도 보고 예. 엄청나게 봐요. 많이 까졌어요. 네. 공부할 시간인데 근데 이놈이 그거 베베핀을 보다 아 저 베베핀은 우리 아들이 베베핀은 저렇게 많이 볼 일이 없는데 그만큼 우리 아들이 베베핀을 본다는 거는 다 본다는 거구나. 그래서 베베핀 관련주 찾아봤는데 그게 삼성 출판사였던 거야. 근데 이 삼성 출판사가 솔직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죠. 네. 그냥 관심 종목만 뒀는데 오늘 이렇게 상가를 간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또 저출산 관련주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목 꿈비도 오는 상승이 됐던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꿈비 내고 이 저출산 관련주를 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그거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이 종목을 보고 왜 나를 강퇴시켰습니까? 왜 나를 강퇴시키면서 왜 아무 죄 없이 이 꿈비 몰린 거 마이너스 10% 돼도 왜 강퇴시켰습니까? 해도 저는 그런 얘기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제 원칙은 뭐냐면은 이 종목이 나가더라도 이 지속적인 테마로 단타 없이 지속적인 테마로 종목 하나만 나가요. 하나만 나가고 떨어질 바에는 추가 매수 떨어질 바에는 종목을 안 내요. 추가 매수 제 리딩의 장점은 추가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꿈비 종목 하나를 올라갔던 거고 추가 매수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 일부러 강퇴시켰던 겁니다. 어차피 강퇴시켰어도 오늘 상승했으니까 탈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메시지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꿈비오 수익을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돈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타로에서 몇백 프로 수익, 몇십 프로 수익. 이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잃지 않게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돈이 쫓아오게 지속적인 테마로 기준하고 원칙을 잡아서 갈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제가 여러분들 똑똑해 보이십니까? 만약에 이 주식은 똑똑한 사람이 수익을 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은 기준하고 원칙이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도 그렇고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쪽 업계에서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잃지 않게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세를 찾고 싶으시면은 이 누안 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 매매를 지속하셨네요. 현금을 유지를 해놔라, 보유를 해놔라, 그리고 꿈비로 조그맣게 남아 수익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오늘 지수에 비하면은 수익이 굉장히 달콤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해주셨죠. 내일 시장은 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내일 출연되는 꼭 시장이 빨간불 켜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픈 채팅으로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도 레드 전문가를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QR코드, 문자 메시지 두 가지 채널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님이 편안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 화면 왼쪽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시키셔서 QR코드 잘 스캔해 보시고요. 들어오시면서는 이제 익명으로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 레드라고 두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그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우리 레드 전문가 있는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도 방송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레드라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링크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섹터 그리고 히든 종목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수익 얘기도 했고 여러분께 좀 즐거움을 드리려고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좀 오늘 시장 아무래도 섹터 관심 종목 찾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운서님, 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갖고 왔잖아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먹힐까도 싶기도 네. 하고 또 이제 방송이 내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되면 네, 또 있죠. 레드님의 히든 종목은 땡땡땡땡입니다. 내일 네, 공개가 되죠. 또 폭락 되면 또 나는 또 아이고 시장 영향 또 네. 탓해야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닌 지속적인 테마를 가지고 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빨간색 입고 왔고 저도 빨간색 입고 왔는데 여러분들 뭐가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 노안톡방에 입장하셔서 다 물어보세요. 우리가 손해본 게 있나? 저는 손절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종목이 떠지고 있다고 해서 방치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노선님, 네. 방치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방치 안 할 겁니다.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매매한 게 없어요. 현금만 갖고 있으니까. 네? 현금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걸 대비해가지고 저는 이것도 제가 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새끼 아주 알람방귀 끼면서 아주 뭐 까불까불 거리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 엄청나게 까불까불 걸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저는 그래서 매매를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섹터가 스마트팜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스마트팜이고요. 이 스마트팜 관련주가 어떤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 되는지 우선 그거부터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스마트팜 관련주를 제가 갖고 왔고요. 이 스마트팜 관련주가 상승되기 전에는 어떤 구성들이 조건으로 맞춰져야 하는지 이 테마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 히든 종목입니다. 뿅! 자, 우선 2차전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이 에코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가 두 달 동안 55% 정도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코프로가 얼마야? 에코프로가 지금 70만 원대 중간까지 가버렸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60만 원까지 또 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포스코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코스피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떨어지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니까 당연히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종목들이 급상승하고 갭상승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타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드거든요. 여러분들. 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시장이 안 도와주는데 숲이 불타고 있는데 그중에서 나무 하나가 싱그럽게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목숨 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안톡방에서 항상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어려울 때 무조건 추가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추가하면서 저번 주에도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0%까지 한 주못당 갔을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하는 시기도 여러분들이 감정에 따라가지고 추가 매수 여러분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 선행 체크를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종목이든 수익을 보신다는 것보다 시장 선행 체크를 하셔야 돼요. 위쳐슬지가 떠오지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움직인다고 해도 밑빠진 독에 항아리 물붓기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무엇을 사실 건가요? 아, 물론 2차전지 빠졌으니까 또 내일 또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기술적 반등인 만큼 기술적 반등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하셔야지 그게 수익은 아니죠. 그쵸,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중요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아나운서님. 네. 하여튼 에코프로하고 포스코가 문제예요. 아, 맞아요. 그쵸? 이 에코프로가 있잖아요. 예전에 공매도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에코프로에서 불이 났어도 화재가 났어도 화재가 났어도 또 회장이 횡령을 했어도 무조건 파양 부위라고 하면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 다 달려들었어요. 맞아요. 파란 색깔이면은 다 달려들었단 말이야. 또 오를 거라고 생각되니까.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2차전지 우량 그때 6억대 7억대에 엄청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때 대주주들이 빼면은 빼가지고 또 하약이 나오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유 바보 저거 어차피 또 올라갈 건데 왜 빼? 이렇게 하고 또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라간 게 2차전지예요. 근데 지금 2차전지가 가치성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서 거품으로 인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삼촌이나 저희 식구들한테도 2차전지는 절대 사지 말고 했어요. 어느 정도 더 빠져야 하고 테슬라부터 일단 반등이 시작이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반등될 때 그때 사도 늦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시장에서 지금 다 큰 영향으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나운서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솔직히 종목 첫 번째는 손가락 잠그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를 일단 멈추자. 그렇지. 매매를 일단 멈추면서 다음 거를 준비해야 돼요. 다음 거 준비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현금 확보를 해야겠죠.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뚱.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오늘도 제가 꿈비어 수익을 냈지만은 항상 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손가락을 늘 잠가드립니다. 안우선님. 네. 이 솔직히 수익 몇배 프로, 몇십 프로 단타 뭐 중간에 뭐 오늘 같이 상승한 국제 약품 상승한 것처럼 중간에 단타 시킬 바에는. 우리 시청자분도 마음 편안하게 손가락 참가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손가락 참가드리면 현금도 지켜드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 중요한 게 우리 방송은 수익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잃지 않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쫓아오게. 우리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 그동안 그렇게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저는 이게 남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타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도 드리고 다 해드릴 거니까 안전하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지켜드릴 겁니다. 지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하신 거나 아유 저 딱 봐도 약장수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던지 마시던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번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락장에서도 꿈비로 수익 낸 게 참 신기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QR코드는 저희가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띄워드리니까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단톡방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에 유료 문자 번호 이용하시면 메시지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로 남게 되니까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 링크 클릭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링크
받고 싶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레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 인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이때 링크를 함께 포함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내용 잘 읽어보시고 입장해서 레드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섹터가 스마트팜 관련주라고 들었습니다. 힌트를 좀 주시죠. 자, 오늘 관련주는 제가 스마트팜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조금 지금 쫄리긴 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너무 하였다니까. 쫄린다. 내 네. 방송이 때문에 이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씨. 어찌됐든 선수건은 또 언제? 그러고 제가 이 방송 온 거 아닙니까? 자, 예.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요. 저만 믿고 이 시장 같이 한번 돌파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얘들과 갖고 오는 히든 종목은 스마트팜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오늘 제가 스마트팜 관련 주고 갖고 왔는데 제가 이미 예상은 했거든요. 사실 제 방송 하기 전에 다 경제 방송을 보면 다 스마트팜 관련 주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 갈 게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갈 게 없고 이 안에서 그래도 돈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만 네.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스마트팜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갖고 왔어도 남들하고 다르게 설명하면서 왜 이 종목이 지속적인 테마로 꿈비처럼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으셔야 이 스마트팜 관련주가 떠지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듣는 순간에는 스마트팜 관련주가 떠지더라도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꾹 참고 수익으로 발생할 수가 있으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세요, 시청자분들. 자, 레드 히든 종목입니다. 뿅! 자, 저는 스마트팜 관련주 갖고 왔고, 스마트팜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형으로 이제 채소로 짓는 걸 스마트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시골 가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 옆에 채소 다 지으잖아요. 그렇죠? 그게 스마트팜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더 고급지게 얘기하면 그냥 스마트팜 공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옆에 채소로 많이 지는 게 그게 스마트팜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카타르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나라는 기름밖에 안 나와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기름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이 기름으로 돈으로 무조건 다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하고 사우디가 그렇다고 기름만 먹지는 않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거지. 지금 전쟁이 터지면은 식량 관련주가 상승이 되고 유가가 상승되고 가스가 상승이 됩니다. 유가하고 가스가 상승되는 이유는 중동 국가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 기름 나오는 국가에서 터지니까 여기에 따라서 유가하고 가스가 상승이 되는 거고 전쟁에서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는 이 이스라엘과 유가가 안 나온다고 해도 반드시 이 농업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기름이 안 나오는 국가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팜이 왜 지속적으로 테마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아나운서님. 네. 이 석유가 풍부한 나라는 유일한 먹거리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유일한 먹거리? 네. 이 유가가 나오는 기름이 나오는 나라들은 다 산유국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산유국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고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 2위요 이제 유가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이안입니다. 이안은 자기네 땅들이 전쟁은 안 터지고 있어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때문에 이안이 참전할 수 있다는 그 우려감에 유가가 상승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유가가 계속 상승이 되고 하면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터지면은 반드시 또 먹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먹거리를 미리 만들어야 돼요. 전쟁이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다 바닥에서 씨앗이라도 나오겠습니까? 씨앗도 안 나오지. 근데 우리나라가 스마트팜으로는 제일 유명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 중에서. 네. 땅덩어리가 적어도 우리나라는 스마트팜으로 제일 유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1 영업사원이 카타르 가고 사우디로 가더라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왔죠.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네옴시티가 원하는 거를 다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쪽으로 저번 주에 현대로템을 갖고 왔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팜 테마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전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레드 전문가가 오늘 제안하는 섹터는 스마트팜 관련주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이쪽의 전쟁 이슈, 유가 원유가 나는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이 나면 조금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반대로 부각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시청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는 방송 시작 전에도 레드 전문가와 만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저희가 이렇게 아래쪽에 지금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이용하셔서 인식시키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레드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과도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자메시지로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전송료가 발생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내용은 레드라고 단 두 글자만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들어오는 답신 문자 통해서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클릭하시면 마찬가지 레드 전문가가 함께하는 방으로 이동이 되니까요. 익명으로 참여하셔서 주말에도 장 후에도 방송 전후에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섹터 설명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가운데 아무래도 좀 어제부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쪽에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협력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핫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네네. 근데 다른 전문가들,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조금 다른 종목을 또 가져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스마트팜 관련주하고 하면은 농업주하고 이 스마트팜에 이제 그 난 얘기도 참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우듬지팜? 아, 맞아요. 저번주 생소했어요. 저도 생소했어요. 이게 무슨 중국 관련주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또 스마트팜 관련주도 하고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유가가 전쟁에 따라서 유가하고 가스는 매번 지속적으로 상승이 됐는데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유가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지속적으로 가능한다고 하면은 이게 당연히 농업주 쪽으로 또 나중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또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주하고 스마트팜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인 건지 네. 그 테마가 그 테마를 저는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스마트팜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도 전쟁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만 터지면 뭐합니까? 유가만 상승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곡물 가격이 상승해봤자 뭐합니까? 씨앗이 있어야 하는데 그 씨앗이 있으려면 스마트팜은 체계적으로 빨리 구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미리 주식은 기대감에 상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상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저는 스마트팜 관련주 진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되면은 유엔이 이제 원할 거예요. 유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중에서 스마트팜으로 제일 유명한 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겁니다. 그럼 유엔 쪽에서도 아이고 어디에 지원하던 간에 이 스마트팜을 지원해야 하고 식량도 지원해야 하는데 그나마 많이 지원하고 많이 생산될 수가 있는 게 한국이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이게 또 급등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등이 돼서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솔직히 방송 보면서 뭔가 딱 스치지 않습니까? 유엔이 어떤 얘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식량 관련주하고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팜 관련주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렇다고 하면은 재건보다는 식량, 전쟁, 먹거리에 대한 스마트팜 관련주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시청자분 가까이 오세요. 자, TV가 65인치 이상이 되신 분들은 소파에 앉아도 되고요. TV가 42인치 밑에 있으신 분들은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코를 맞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선생님, 네. 저 보시면은 식량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주가 있어요. 그러네요. 저 우둔지팜 참 이름 아직도 생각할 때 희한해요. 아, 네. 진짜 난 우둔지팜이라는 종목이 나는 무슨 중국 관련주인 줄 알았어요. 네, 우둔지팜 저기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있잖아요. 아, 저 오른쪽에 있군요. 네, 제일 잘 보이는데 왜 안 보인다고 하세요? 자, 보이시죠? 보면 우둔지팜 밑에 보시면은 히든 종목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게 제가 갖고 온 종목입니다. 20% 급등 이력이 있네요. 그렇죠. 20% 이상 급등한 이력이 있고
언제든 대장주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종목들 다 사셔도 상관없지만은 여러분들 현금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셔도 상관없고요. 이 식량 관련주하고 스마트팜 관련주 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와, 차트 보십시오. 이제 반등 추세예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은 항상 안 좋을 때 최근에 올라갔던 것 위주로만 상승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저하고 같이 하시겠다는 분들 벌써부터 많이 들어오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절하신 분들만 입장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솔직히 원하진 않거든요. 많이 들어와도 우리 노안톡방은 공식이 없어요. 다 전세요, 다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용감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잃지 않는 매매를 하자.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 지금 단톡방에서 조금씩 축축이 나오는데 점점 더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히든 종목은 계속 저희가 힌트를 드릴 거고 내일 공개가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 투자자들과 함께 좀 토론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채널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요.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지금 TV 화면으로 가져다 대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모난 부분, 네모나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사진을 찍히듯이 딱 가져다 대시면 스캔이 될 겁니다. 인식을 제대로 하시면은 바로 노란색 링크가 나타날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이 QR코드가 잘 인식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용 먼저 저희한테 한 통 보내주셔야 하는데 레드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동 답신 시스템으로 이 링크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드 전문가님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힌트 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안톡방에서 어떤 분이 맞추셨죠? 노안톡방에서 어떤 분이 한 표를 둔다고 했는데 이분 이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1번만, 2번만, 3번만, 4번만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안호수님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춰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피디님 타이밍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오늘 낙폭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쿠스당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백세지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국수당 같은 경우는 채소, 그다음에 보통 이 식품은 가공을 해가지고 식품하고 채소로 판매하는 회사고요. 이 국수당이 지금 낮게 빠지는 이유는 뭐냐? 솔직히 거향이 없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수당이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은 노후바이오입니다. 이 노후바이오는 이 스마트팜에 필요한 이 채소의 여러 가지 성분성을 이제 상업화시키는 사업을 영역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바이오는 예전에 잠깐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갭상승이 나온 적이 있는데 솔직히 좀 약해요. 솔직히 좀 약합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뚝심으로 몰려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히든 종목이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면 되고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그린 플러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오묘한 이 멘트 뭐죠? 그러니까 이따가 힌트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힌트 잠글게요. 정말 이 형 특이해요. 전 진짜 중국 관련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둔지팜,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약간 정답이 거의 유출이 된 것 같은데 자 노란톡방에 정답 올려주시고 함께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오팜, 스마트팜 관련주 섹터 좁혀봤고요. 그 중에서도 히든 종목까지 마지막 네 가지 4지 선택지 봤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투자자분들과 소통하시고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링크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요. 문자 메시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레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레드 전문가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종목 힌트에 대한 정답은 내일 공개가 됩니다.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유, 내일 시장님 무섭네요. 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쉽지 않은 시장인데 그래도 여러분께 웃음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장 막판까지 힘내시고요. 아무쪼록 성공 투자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